캐나다 팀에는 저기 앞에 보이시는 선수가 그 한국 국가 한국 선수입니다. 네, 백희송. 예, 그렇습니다. 고1 때 유학한 송지현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브루도 가농, 그리고 마르코트, 제니퍼 송, 단느, 레플링, 트위비, 컵칙, 리트 제시 선수들을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인 카댄스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동작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캐나다답게 되게 재밌게 안무를 그러게요. 했습니다. 네. 기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안무가 되었네요. 트러스트 빠른 투월 180도 좋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파이크, 스플릿, 조인 후에 같은 방향으로 다시 스플릿 자세. 마지막에 있는 선수가 무릎이 약간 구부러졌네요.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별로 또 예, 실행하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그 작품 안무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이집트에 비해서 굉장히 패턴의 변화가 네, 빠르게 되고 있죠. 네. 노바. 360도 풀 트위스트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20도 이상 스핀을 컨티뉴어스 스핀을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서클 만들었습니다. 네, 로켓 스플릿도 잘 맞았습니다. 네. 마지막 아크로바틱 동작 남았습니다. 네, 플랫폼을 보여주는군요. 한 명의 선수가 네, 굉장히 재미있는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동작을 보여줬군요. 필수 요소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피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팀의 테크니컬 루틴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아주 응원하는 그 고구에서 온 이런 응원단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캐나다 팀은 워낙에 매 그 연기마다 독창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안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테크니컬 루틴에서도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워낙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 1986년, 82년, 90년대 거의 1, 2를 차지했던 그런 팀이잖아요. 네, 싱크로 강국입니다. 근데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팀에서 5위밖에 하지 못해서 캐나다 팀이 메달을 놓치고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제 어떤 점수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송지현 선수 예. 보이시죠? 출신의 캐나다 팀 선수입니다. 송지현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캐나다 팀의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모두 8명의 선수가 정해져 있는 10개의 요소를 연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다양한 동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캐나다 팀은 국경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김천에서 두 차례 전지훈련을 했고요. 자, 실행 점수가 나왔습니다. 47.667을 받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은요, 47.500을 받습니다. 9.5대 점수를 받고 있는 캐나다 팀입니다. 팀 테크니컬 루틴의 그 연계 시간이 2분 50초죠? 네, 2분 50초입니다. 네. 그리고 2분 50초.